누나. 좋아요. 넌 나한테도 친절한 것 뿐이잖아. 바람 쐬러 나왔지. 대충 중간에 도망치는 학생이가 있냐? 금방 갈 테니까 네가 나인 척 좀 해주라. 어? 귀신? 말이 되냐? 야 잠깐만 끊어봐. 아... 뭐 괜찮아요? 수현 선배? 어? 어? 괜찮아요? 많이 마셨어요? 안 좋아. 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아유 술 냄새. 아유. 같은 과 학생의 선배. 개총날 내 옷에 토한 장본인. 나랑은 다른 취향. 눈에 보여서 신경 쓰였던 건지. 땡큐. 신경 쓰여서 보였던 건지. 어디 가요? 술 간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따라. 네. 누나 같이 가요. 아 빨리 와. 맨날 이래. 누나 뒤에 있어야 맨날 지켜주죠. 말은 잘해요. 다 왔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아까 연락드렸었던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그럼 편하셨나요? 아 네 진짜 편했어요. 아 근데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오늘 특히 날씨가 좋은 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시원하고 아, 진짜 캠핑장 예쁜 것 같아. 맞아요. 네, 자주 오세요. 네네. 누나 왜 나한텐 그렇게 안 웃어줘요? 웃어주잖아. 응. 그렇게 말고요. 질투해? 네. 그럴 시간 없어. 가자. 손 잡아주면 갈게요. 아 시끄럽고 빨리 와.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게 손 잡자니까 여기서만 잡아요. 왔어? 얼마나 마신 거예요? 그냥 조금. 누나는 항상 별거 아닌 이유로 나를 찾았지만 나한텐 누나의 모든 게 별거였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 마시는 거야. 그게 뭐야? 너 이씨 몰라도 돼.
이제 모른 척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나는 그게 더 힘들다. 왜 너한테 연락하냐고 물었지. 나 4학년 되니까 연락할 사람이 너뿐이더라. 괜찮은데? 계속 연락해도. 나 시간 진짜 많아요. 안전한가 해. 내 이름 말이야. 진짜 평범하지 않냐? 성도 평범, 이름도 평범. 나 이 나이쯤 됐을 때는 되게 큰 산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좋아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누나 좋아해요. 분명 후회할걸? 아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아 그리고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거든요? 가끔 보면 너무 애기 취급해. 네가 애 같아서. 이래도요? 사실 나 힘들었어. 이런 것들 말이야. 욕심이 생기긴 하더라. 근데 넌 나한테도 친절한 것 뿐이잖아.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한 사람을 알아가고 추억을 공유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말이야. 누나 오늘은 네가 날 좋아해도 내일은 올해는 또 그 다음 날은 좋아한다는 말 참 좋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말을 기대기엔 너무 겁이 많아. 나 누나만 누나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누나가 만약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럴게요. 누나 말대로 미래는 불확실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나를 누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나의 지금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확신보다 확실한 건 진심. 누나? 안 잡을 거야? 누나! 아 떨어져! 싫어요. 평생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너의 속도를 따라갈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지난번 SNS 채널 많이 사랑해요.